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비건 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비건 치즈는 피스타치오와 캐슈너트로 만들었는데요. 혹여 견과류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활용해 보세요. 오일과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아 소화가 편하고 짭짤한 크래커나 바게트 샌드위치에 어울리는 치즈입니다. 가장 먼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용기에 종이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주세요. 피스타치오는 6시간에서 8시간, 캐슈너트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불려 주어야 해요. 약 6에서 7시간, 3배의 물과 소금 조금을 넣어 상온에서 불려 주세요. 피스타치오를 불리면 껍질이 분리가 되어 보기 좋지 않기에 번거롭더라도 벗겨 준비합니다. 캐슈너트는 오동통한 상태가 될 때까지 불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비건 치즈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